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장모님 이렇게 이쁜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제가 뒷바라지 진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월 6일 신랑 이성준 군과 신부 정은주 양의 아름다운 예식을 내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에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김재원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인 식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예식에 관해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식은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은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양가의 어머님들께서 신랑 신부의 앞날에 환희와 축복을 영원하는 화축 전화 순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이다 보니 양가의 어머님들께서도 다소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양가의 어머님들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이성준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버진로드 뒤편에 아주 듬직하게 서있는 우리 신랑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신부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지켜줄 한 남자 우리 신랑님을 지금부터 내빈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신랑님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신랑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시작. 뭔가 고장난 로봇처럼 이렇게 입장에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신랑님이 아주 씩씩하고 또 당찬 발걸음 내밀려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오늘 예식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신부 정은주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밀려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뒤편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부님 문 뒤편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떨리고 또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우리 신부님에게 떨리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부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영원토록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입장하실 때 다시 한번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신부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마지막 주인공 신부 입장.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온 날보다 함께할 날이 앞으로 더 많기에 더욱 긴 시간 성준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부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남편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음주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준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행복이라 여기며 성준이가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순간들을 언제나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늘 옆에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2024년 1월 6일 신랑 이성준 신부 정은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다음 수상곡을 신청해주신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지표를 구원하는 예불 등을 찬송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님께 예불 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신부님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예불 반지 끼워주시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 신랑이 한국으로 물고 끼워주시면 신랑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따뜻한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신부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지표를 교환하는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까지 예배드리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 우리 신앙신부가 여러분들을 모신다 위해서 정식으로 도움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원선언문을 참석하신 예배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사회사님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이성준군과 신부 정은주에게 그의 신청과 신지를 모신다 위해서 일생 동안 도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상자는 이 분위기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매우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월 6일 사회자 김재원 부부가 된 두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 신앙스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그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성 두 사람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우리 신앙성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소중히 간직해야 할 덕담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덕담은 우리 신랑님의 아버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랑님의 아버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아들 결혼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가족 신제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용은 귀한 딸 문주양을 예쁘고 지혜롭게 잘 키워주시고 아들 성준이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사돈 내빈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와 아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덕담과 당부를 선물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쁨과 화려와 행복처럼 오늘 다시 한 여인의 남편으로 태어나는 늠름한 너를 보니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제 한 가정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처음 마음처럼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휴무선으로 생각하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가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며느라야. 아들 성준이가 현명하고 여성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기쁘기 그지없구나. 또 우리는 예우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맞이하니 이 또한 많이 기쁘구나. 남편과 다정한 모습으로 한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내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주길 바란다. 더불어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매 순간 변함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겠다. 내 믿음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먼 훗날까지 오래도록 걸어가는 인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주신 신하님의 아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앞으로 행복한 결혼생활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 우리 신하님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줄 멋진 축가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축가는요, 신하님의 오랜 친구로 계신 이대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원님께서 이미 무대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시장님을 받아주고 계신데요. 대원님 혹시 노래 시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는 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성준이 오랜 친구 이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두 사람 오랫동안 만났던 거 옆에서 지켜봐왔었는데 되게 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웃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원님께서 교사님이 준비해주신 노래부터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대원님의 멋진 무대, 그리고 여러분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Yeah.
예식회 모두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서 계신 필요한 장소에 고수관 왼편, 고수관 왼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원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서는 식권에 소지하시어 고수관 왼편에 마련된 열린장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우리 신랑 신부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보내시고요. 2024년 한 해 가정의 행복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선하게 행복한 결혼식 사회를 맡았던 사회자 김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